당신이 꿈꿔온 가수, 우리가 기다려온 가수, 오마이싱어의 저는 가수 김희진입니다. 네, 저는 훈용의 용희입니다. 네, 아 오늘도 오마이싱어를 정말 환하게, 역대급으로 환하지 않나 싶은데 환하게 밝혀질 초대 손님 소개합니다. 네, 자 이분은요. 트로트와 EDM을 섞은 뽕디엠이라는 새로운 출사표를 던진 가수입니다. 심쿵한 트로트 신의 빵그레 빵그레의 가수 신나라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빵그레 빵그레 심쿵 심쿵 가수 신나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소개해드릴 이분은 상큼발랄한 아이돌 걸그룹 EXID 그리고 베스티 출신의 가수입니다. 콧소리, 코창력이 장점이라는 끼부자의 흥부자. 오빠야들, 혜연이 왔다야 왔다. 네, 왔다야 가수 강혜연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왔다인 가수가 되고 싶은 가수 강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좋네요. 자, 자 우리 그 혜연 씨는 제가 그 우리 가요 무대에서 많이 봤잖아요. 네, 이렇게 데뷔하자마자 그런 막 그 전통 가요 부르는 프로그램에 바로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뭐 어떻게 나오게 됐어요? 트로트로 전향하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스케줄이 잡혔어요. 가요 무대 대표님께서 가요 무대라는 프로가 있는데 트로트 가수한테는 엄청 그치. 큰 무대다. 그렇죠. 너 진짜 잘해야 된다. 근데 저는 트로트를 잘 부르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바다가 육지라면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도 어려운 거예요. 네, 노래도 어렵고 이제 처음 트로트를 이제 불러야 되는데 너무 긴장이 돼서 진짜 마이크를 이렇게 잡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아, 이거 티 안 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술 많이 드신 거 아니에요? 어, 그렇긴 했어요. 근데 가요 무대를 보면 엄청 자주 나와요. 근데 가요 무대가 흘러간 옛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네네네, 좀 표현하기 힘들지 않으세요? 부르는 것도 힘들지만 뭔가 가사도 이해해야 되고 표현해야 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선배님들 가요 무대 예전에 나온 거 보고 많이 공부하면서 그 노래도 되게 좋았는데 그 단장의 미아리 곡에 그 노래도 엄청 저는 기억에 남아요. 언제 그런 걸 다 찾아봤대? 혜연 씨 나올 때만 봐요. 아, 그 단장의 미아리 고개를 저는 사실 그 단장이 그냥 응원 단장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어, 그럴 수 있다. 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아는 단장은 그거니까 그래서 단장을 검색해봤더니 뭐 창자를 끊어내는 아픔 이런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런 아픔을 갖고 있는 노래를 내가 너무 으쌰하면서 으쌰하면서 혜연 씨는 요즘 집에서 뭘 키우신다고? 아 저는 이제 반려견 키우고 있고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니까 식물을 그때부터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희귀템 막 찾아서 다니고 특이한 거 특이한 식물이요? 네, 그러니까 막 수입이 잘 안 되고 막 좀 이거를 지금 키워서 팔면 뭐 리셀할 100만, 수 있는 거? 네, 100만 원 되고 막 약간 이런 희귀템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걸 파는 재주가 없어서 팔진 않았는데 그래도 남들이 있으니까 갖고 싶은 거죠. 물욕이 있어요. 물욕. 네. 그 중에 몇 마리 키우세요? 몇 마리? 몇, 뭐라 그래야 돼요? 몇 개? 몇 개? 한 50개 정도 되는 거. 어, 진짜? 그만두세요? 제 방에 한 3분의 1 정도가 식물이 딱 있고 이제 베란다에 쫙 그렇게 놀 정도로? 야, 공기 좋겠다. 공기 좋다. 좋아요.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산 안 가도 돼요. 골프 저희 집에 세요. 술을 갖다 놔야지. 아, 술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혼자 있어, 못 혼자. 오케이, 오케이. 혼자 있대. 혼자 좋아요. 그럼 일 때문에 집 비우면 그 다 누가 관리해? 50개나 있으면 그거 엄청 관리하기 힘들 텐데. 집에 또 동생이 같이 살거든요, 남동생이. 그래서 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제 수발을 많이 들었어요. 항상. 제 꼬붕 역할을. 그래서 제가 제주도나 이런 데 가면 식물을 물을 못 주잖아요. 영상통화를 해요. 야, 빨리 일어나. 야 지금 여기 비춰. 어 그래 거기 주는 거야. 그래 요건 주지 마. 요건 줘 이렇게 시키더라고. 아, 그럼 나 줘요 이렇게. 네. 착하다. 진짜 착해요 동생이. 그 착한 남동생 뭐예요? 지금 작곡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음악하네. 네 그래서 야 트로트 히트 맞추면 그 연금이야. 너 잘 써봐. 지금부터 빨리 써. 이러면서 계속 쪼고 있어. 아 진짜. 그래서 좀 썼어요? 아직 도전을 못 하더라고요.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맨날 좋지. 그렇지. 아, 오히려 트로트 작곡이 진짜 어려워요. 맞아, 다들 모르는 사람은 쉬울 거라 생각하는데 맞아. 그 쉬운 멜로디를 만들고 가사를 입히는 맞아.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자 그럼 우리 혜연 씨가 오늘 라이브 한곡 먼저 해주실 텐데 어떤 노래 해주실래요?
첫 번째 보여드릴 곡은 저의 타이틀곡 왔다야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강희연 씨가 부르는 왔다야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런 한 구절이 반복되는 게 왔다예요. 왔다요, 왔다. 그러면 혜연 씨는 어떻게 처음 가요계 입문을 하시게 된 거예요? 계속 대학 입시를 준비했었어요, 사실. 근데 저는 삼수를 해도 대학 못 갔거든요. 시험 아까를? 네, 안 돼서 그냥 한번 가수 오디션이나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어떤 인터넷에 공고가 뜬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재미로 MP3에 녹음해서 했는데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아이돌 연습생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EXID 때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그때 데뷔 멤버로 앨범 첫 번째 앨범 하고 이제 사정이 있어서 나오게 됐어요. 활동. 네, 네. 그러니까 활동을 첫 번째 앨범 활동만 하고 이제 나오게 돼서 베스티라는 그룹으로 다시 제 데뷔를 하게 됐죠. 아이돌 할 때랑 트로트 할 때랑 무대에서 아까 말한 율동이 좀 다르죠? 네네, 엄청 달라요. 아이돌 할 때는 아무래도 막 좀 섹시한 이미지도 어필해야 되고 막 이렇게 웨이브도 계속 해야 되고 노래 부르면서 웨이브 하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맞아. 무대를 하고 내려오면 막 숨차고 막 이런데 맞아. 지금은 이제 춤을
예전보다 많이 안 추니까 노래에 더 집중할 수 있고 그렇게 숨은 안 차더라고요. 지금 트로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의 율동만 해도 굉장히 반응들이 좋죠. 조금 서현 씨가 베스티 활동을 했잖아요. 네. 어느 정도 활동 기간이 있었어요? 5-6년 정도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베스티로는 네. 상승세로 가고 있었어요. 점점 이렇게 잘 되는구나. 회사에서도 야 너네 이제 행사 막 들어오니까 너네 이제 정산 받을 수 있어. 아싸 이제 돈 벌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라의 일들이 슬픈 일들이 막 생기면서 올라가다가 꺾어지고 올라가다가 꺾어지고 그런 시기에 네. 그렇죠. 근데 자연스럽게 해체가 된 거네. 네, 그냥 뭐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저는 개인적으로 베스티 진짜 좋아했거든요. 정말 진짜 왜냐면 한 동에 혹시 그 이거 아시죠? 거기 그 연습실에서요? 나 거기 연습실에서 다 다녔었거든요. 나비 언니 회사 나 나비 언니 회사에서 노을 오빠 나비 언니 회사 우리가 거기였는데? 내가 나 거기였다니까. 언니 내가 안 나니까. 우리 있기 전에 있었구나. 네. 네. 어머님은 근데 계속 이상한 말씀을 자꾸. 미안합니다. 많이 술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저가 복분자 있다는 소리 자주 만나겠네요. 오케이. 그 혜연 씨도 공백기가 있었어요. 네. 그때 생활비는 어떻게 했죠, 혜연 씨는? 카페 알바도 해보고 이제 동대문에서 옷을 떼다가 팔아보기도 하고. 진짜요? 네. 쇼핑몰. 네, 블로그 마켓으로 이제 좀 옷에 관심이 많아서 했는데 망했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아, 쉽지 않아요. 쉬운 게 하나도 없어. 애슐 땡 뷔페 알바도 해보고 그래서 이제 술 먹을 거 벌어서 쓰고 잘한다 잘한다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 나갈 거예요 같이 우리 저기 나리 씨가 아까 그 6개월의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네. 혜원 씨도 있어요? 저는 그런 남성분들의 대시는 없었고 그냥 제가 약간 그런 일에 대한 승부욕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애쉴 땡 일할 때 이제 접시를 서빙하거나 아니면 이제 치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알바하는 친구들끼리 아이고 누가 더 올리나 약간 진짜 이런 거 있죠. 경쟁이 많이 싸요. 경쟁. 몇 개까지 해봤어요? 몇 개까지? 한 20개 정도 이상 올렸던 거 같아요. 말이 20개지. 그 애슐 그 이 접시. 거기에 이제 포크랑 나이프 다 있고. 이렇게 어깨로 이렇게 올리면 저 가녀린 몸으로 어떻게 그랬지? 하체가 좋았어. 이 정도면 돼야죠. 자 우리 그러면은 혜연 씨 노래 한 곡도 들려주셔야 되는데 네. 어떤 노래 해주실래요? 자우림 선배님들의 25, 21 준비했습니다. 너무 좋은 노래다. 기대됩니다. 혜연 씨가 네. 어떻게 부를지 기대됩니다. 자 듣고 오겠습니다. 바람에 날려 꽃이 지는 계절에 아직도 너 손을 잡은 듯 그런 듯해 그때는 아직 꽃이 아름다운 걸 지금처럼 사무치게 알지 못해서 부서지는 햇살 속에 너와 내가 있어 가슴 시리도록 행복한 꿈을 꾸었지. 그날의 노래가 바람에 실려오네. 영원할 줄 알았던 지난날의 너와 난 너의 목소리도 너의 눈동자도 애틋하던 너의 체온마저도 기억해내면 할수록 멀어져가는 걸 흩어지는 널 붙잡을 수 없어.
아직도 너의 손을 잡은 듯 그런 듯해 그때는 오직 네가 아름다운 걸 지금처럼 사무치게 알지 못해 치는 게 아니라 여기 뒤에서 살살살살 간지는 느낌 있죠.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래요. 아 진짜요? 엄청 귀여워. 감동적이었어요. 네, 엄청 집중하는 모습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하시네. 다시 발라드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여배님 안녕히 계세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라도 처음 해야 되거든 지금. 너무 많아. 아니, 여자잖아 여자분들 왜. 요새 남녀 그게 없어. 진짜? 아 맞다라면서요. 그거는 그거 순이 형이 만날 때만 살짝 발라드로 가세요. 우리 혜연 씨 제가 알기로는 개인기가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부럽다. 조금 이제 성대모사 흉내내는 걸 잘해가지고. 어떤 거? 오광록 선배님. 오, 이건 특이하다. 여자분들이 하는 분이 없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네. 아, 짜증난다. 이걸 해야겠네. 그리고 그냥 이제 좀 이거보단 파워가 약하지만 뭐 린 선배님도 약간 못하고 아, 네. 양희은 선배님 못하고 좀 해줘봐요. 제발 그 아 제발 그러지 마 제발 그러지 마 제발 그러지 마라 여기가 뒤에 아직 사랑은 나 뒤에가 똑같아요 그 맛이 좀 비슷해요 네, 이거 이런 거 그리고 양희은 선배님 아 이게 제일 궁금한데 양희은 선배님 긴 밤지 세우고 느낌은 비슷한데 네, 뭐를 표현하시는지 어쩐지 얘기해주세요 저보다 낫네 좀 기억이 없거든 오광록 씨를 팝시다 어, 진짜 네. 아, 오광록 씨 파면 될 것 같아요 짝이다, 네. 아, 네. 혜연 씨는 그 트로트 가수로 오른 첫 무대가 어떤 무대였어요? 네, 가요 베스트라는 프로그램 나왔어요. 첫 무대가? 네, 근데 그때 큰 무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왔다야라는 곡이 아직 이제 다 숙지가 안 돼 있을 때 안무도 이제 며칠 전에 막 외웠을 때 가사도 숙지가 안 돼 있고 그 상태에서 이제 무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무대 올리기 전까지 계속 연습을 했어요 근데 무대 딱 올라오니까 아예 백지상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된단 게? 한 번도 제 노래를 부를 때 가사를 까먹은 적이 없는데 갑자기 백지 상태가 돼서 나나나나나나 좋아 이렇게 이상하게 아예 가사를 다 날려서 부른 거예요 아이고
아마 그 무대가 되게 또 큰 공부가 돼서 지금 네. 너무 잘하시고 네. 계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요즘 트로트 가수들의 또 다른 꿈이죠. 그 고속도로 메들리 음반도 준비한다는 네. 소문도 들리던데. 아 그래요? 이미 작년에 한번 냈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그때 또 이제 많은 선배님들의 노래를 불러보면서 트로트 공부를 그때 진짜 많이 했거든요. 메들리 준비하는 게 네. 좋아요? 맨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막 그래서 밥을 계속 먹어도 살이 막 쭉쭉 빠지고 계속 노래 부르면서 힘들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 뿌듯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메들리 앨범에 40곡을 내면 순서는 어떤 기준으로 순서를 정해요? 그거는 그 당시에 잘 나가는 노래가 이제 1, 2, 3번으로 가요. 그리고 4, 5, 6부터 네. 40은 그냥 알아서? 그렇죠. 방글에 방글에 한 39번 정도? 와우, 다 메들리 들어가요? 아, 감사합니다. 웃겨서 넣어줬어, 내가. 그러면 혹시 뭐 가나다 순인가 아니면 이렇게 뭐 느리고 빠른 순인가 궁금할 수 있어 맞아 궁금할 수 있어 아니 그때 기술이더라고 고속도로 메들리 맞아. 앨범이 어, 우리 나라 씨도 계획 있어요? 해보고 싶은 생각 있어요? 어, 지금 생겼어요 그래 저도 트로트로 이제 각오 한 말씀씩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어쨌든 트로트 가수로 이제 종지부를 찍고 싶거든요 그래서 트로트 가수로 성공을 이제 잘 해서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어요 맞아요 연기 같은 것도 해보고 싶고 하는데 그거는 더 먼 그 일이고 제가 신나라라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 어떤 장르든 어떤 트로트의 색깔이든 신나라만의 색깔이나 맛이 느껴지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나라 씨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 인사드릴 건데요. 네. 어떤 노래 해주실래요? 샘 브라운의 스탑! 아, 이라는 야다. 난 이 노래 들어보자면 막 빗속을 뛰어가고 싶어 그냥. 나는 막 뱀 또아를 찌는 것 같아. 저는 공을 타고 싶어요. 자, 우리 그러면은 R&B 솔로 출신인 만큼 더 기대되는 우리 나라 씨의 노래 들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오마이 싱어!